화성 화재 사고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10시간째인데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한 막바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공장 2층 외벽에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붕과 골조는 모두 녹아내렸고요. 그 흐름으로 뒤덮인 건물에서 아직까지도 매캐한 탄내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초기에 파악한 모든 실종자 21명의 시신을 수습한 소방당국은 지금은 추가 신고가 들어온 실종자 1명이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2차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마무리되면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던 중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공정에 초점을 맞춰 화재 원인 조사를 할 예정인데 내일 오전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사업장 폭발 사고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16명의 사망자를 냈던 1989년 여수 산단 럭키 화학 폭발 사고를 능가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수본을 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50여 명으로 올해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와 형사 3부 7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화성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